남자는 그녀에 대한 감정보다 그를 대하는 여자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냈다.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일단은 자기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저를 어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. 저를 믿고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그래도 남자고 그쪽은 여자니까 아무래도 제가 리드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믿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 여자친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? 일단은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. 과연 둘은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? 서로의 성격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흔들리게 되는 현실들. 쉽지만은 않았던 약 2년간의 연애.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. 마셔 이거. 마셔. 울었어? 부자. 누나 왜 그래? 어? 누나가 이럴 때 풀어줘야지. 누나라고 하지 마. 싫어. 불리해지면 누나래. 아이, 누나. 미안해.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기에 다시 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. 금방금방 또 풀리네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보통 연애보다 남자가 연하라서 좀 더 힘드시겠어요, 그죠? 그런 부분이 있죠. 사람들 선입견도 있고. 네. 보통 몇 번 정도 싸우죠, 이런 식으로? 한두 번은 싸우죠. 다른 커플도 싸우지 않나요? 연상연하에 대한 생각 한마디 해주신다면? 솔직히 친구가 저처럼 어린 남자 만난다고 하면요 반대할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거든요. 그리고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보게 되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힘들 때도 있는데요. 지금 남자친구랑 잘 지내니까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인정받고 싶어요. 두 분의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.